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다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오늘 이승기 변호사님 예.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을 제가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이라고 예, 말을 해버렸습니다. 예, 우리 저기 출경대의 김혜진 작가가 이거 한 칸만 띄워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문제예요.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사상 첫 국보 경매입니다. 아, 간송 미술관의 그 소장 중인 아, 국보 두 점, 이 두 점이 경매에 나온다고 하죠? 예, 국보가 이 민간 경매 시장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이 간송 문화재단은 이 사업가 간송 전용필 선생이 일제 강점기하에서 그 일본에 유출되던 우리 문화재를 사들여서 이 세운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입니다. 근데 사립미술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적 압박이 있었고 이번에 그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이 개미명 금동삼존 불상이까 그리고 금동삼존 불감 이렇게 불상 두 점의 국보를 이제 경매에 내놓게 된 겁니다. 아, 다 불상이네요. 이전에도 그 간송문화재단 측에서 그 보물 두 점을 그 경매에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낙찰을 받았죠, 그때? 예, 맞습니다. 그 금동 열애 입상과 금동 보살 입상 이렇게 두 점의 보물을 그때도 이제 재정난 때문에 경매에 내놨는데요. 최초 경매 시에는 그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두 점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측이 1년 유물 구입비 40억 원 가운데 생각보다 금액이 매우 적은데요. 이 40억 가운데 총 3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들여 이 두 점의 보물 모두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 이번에 그 경매에 나온 두 유물 모두 그 1962년 그 국보로 그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한 점당 그 30억에서 40억대로 그 현재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죠. 예, 물론 이제 문화적 가치를 따진다면 그보다 훨씬 높겠지만 일단 추정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매와 관련돼서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는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매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물론 민간인 응찰자가 나타나 또 경락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요. 기존에는 이 상속세를 낼 때 현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에 국한돼 이제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이 상속세를 내는 이 물납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도 국보를 경매받아서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또 그에 상응하는 만큼 상속세로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이번 경매는 이전과 달리 민간 경매 참여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예. 뭐 그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보가 우리나라의 국보가 경매가 돼도 이게 혹시 저 국외 그 해외로 국외 반출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국보나 보물과 같은 이 국가 지정 문화재가 이 개인 소장품인 경우에는 국외에 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는 거지 계속 우리나라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뭐 그렇다니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데. 뭐 그래도 국보가 경매로 나온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역대급 밀경 LG 에너지 솔루션 IPO입니다. 예. 자, 기업 공개를 위한 그 기관 수요 예측에서 2023대 1회 그 역대 최고 경쟁률에 그리고 1경 5천조 원이 넘는 그 천문학적인 주문액을 기록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부터 이틀간 그 일반 청약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공모가는 3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네.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받고 또 오늘 27일 그 유가증권 시장에 정식 상장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추세대로라면 상장 직후 코스피 시가총액 2위 내지 3위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1위는 이제 넘사벽인 이제 삼성전자고요. 2위는 SK 하이닉스인데 만약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소위 따상은 아니라도 뭐 공모가의 한 두 배
1.2배 정도만 돼도 시가총액 140조로 이 SK하이닉스를 제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뭐 그래서인지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증시 자금을 빨아들이는 일명 이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기관 수요 예측에서 이 전체 주문 규모가 1경 5,203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한 기관 투자자 모두 이제 최고가를 써냈다고 하는데 이 경단위의 주문 규모를 기록한 건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네. 특히 한 15일에서 최대 6개월 정도 해서 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하는 그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약 77%에 달해 향후 주가 전망을 또 밝게 했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매수하고자 이 실타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이 다른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어 전체 주식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악재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실제 어제만 해도 우리는 그 거의 한 2년 만이죠. 2,900선이 이제 주가 2,900선이 이제 무너지기도 했고요. 뭐 최근에 그 미국의 긴축 정책과 또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 주식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 과연 1경 5천조라는 그 역사적 기록을 세운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예, 세 번째 이슈는 바퍼 목사 건축법 위반 혐의입니다. 예. 자, 34년간 노숙인과 독거 노인들을 위한 그 무료 급식 사업을 운영을 해온 최일도 목사. 최일도 목사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에 고발을 당해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바퍼 목사로 불리는 이 최 목사가 서울시 소유의 이제 시유지인 이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이 바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기존 3층 건물을 5층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예. 이게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서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에 이제 민원이 접수된 겁니다. 예. 그러자 이제 동대문구에서는 시유지에서 서울시의 승인 없이 무단 증축을 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최 목사가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고요. 결국 동대문구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경찰 고발을 요청하면서 결국 이제는 최종 서울시가 최 목사를 고발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단 최 목사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사는 증축이 아니다. 건물 양쪽에 3층 건물을 다시 짓는 거다라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고발 주체가 서울시인 거죠? 예, 동대문구가 관할관청이라 이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요. 네. 일단 시유지에서 발생한 건이니까 서울시가 고발자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최 목사는 그 무건 단식기도를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일단 그 법을 어긴 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개인 소유의 땅에서 징계축을 하는 것도 응당 관할관청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건은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 엄밀히 말하면 서울 시민들의 소유인 땅에서 무단으로 건물을 징계축하는 거니까 이는 좀 불법이 맞는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이 최 목사가 오랜 기간 바퍼 나눔 운동을 통해 사회에 큰 공헌을 해왔기에 이번에 그 최 목사가 대표인 이 다일 복지재단체과 협의해서 좀 관련 규정을 적합하게 해서 저 시선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최 목사 역시도 이 무건 단식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서울시와 협의를 잘 이루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원만히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 측에서 제시한 안이 건물을 짓고 이제 기부 체납을 서울시에 한 다음에 시유지를 사용토록 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뭐 네. 서로 긍정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시의 허가를 받아서 증개축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바퍼 나눔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